김영배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북카페 김영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마이크를 왜 안 잡냐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마 마이크를 잡고 흥분을 해가지고 최근에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지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아마 고발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정청래 최고께서 우리가 목소리로 절절하게 전하고 호소하자 이렇게 해서 아마 그렇게 안 잡고 시작을 해서 저도 안 잡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성북구청장도 했고요. 그 다음 지금 현재 국회의원을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성북구에서 처음에 도봉구가 나가고 도봉에서 노원이 나가고 도봉에서 강북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이건 사형제입니다. 우리 사형제가 서울도 지켜왔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지켜왔고 민주당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자, 이제부터 그러면 도봉이 해야 될 일이 뭘까?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도록 도봉에서부터 제대로 된 선거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네. 저는 국회의원을 해보니까요, 구청장 할 때는 제가 결재를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국회의원은 제일 중요한 게 함께 일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숫자가 다른 당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아야 됩니다. 물론 잘난 사람 있고 똑똑한 사람 있고 운동 잘하는 사람 있고 뭐 각기 가양이잖아요. 나이 드신 분 계시고 젊은 사람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모여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숫자가 많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저도 성북구에서 지금 선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봉, 성북, 강북 다 똑같습니다. 친구들 있고 친척들 살고 다 학교 주변에서 나오고 장사하면서 서로 다 서로 교류하고 그렇죠? 네. 자, 이제부터 그러면 도봉, 강북, 성북, 노원 여기서 우리가 모두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